안녕하세요. 용인 원탑 배관 용접 학원입니다. 오늘은 헤비월 용접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육상 플랜트에서는 TIG 플러스 아크로 용접하지만 해양에서는 TIG 플러스 CO2로 용접하게 되는데요. 필드 용접 시 CO2 용접은 아크 용접과 서로 비슷한 특징도 있는 반면 전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서로 비슷한 면은 TIG 용접과는 달리 AC 또는 DC 역극성을 사용한다는 점과 용접 스타트 시 기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용접 자세를 잘 잡아야 한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또 전혀 다른 것이 CO2 용접과 아크 용접입니다. CO2 용접은 TIG 용접처럼 세라믹을 모재에 붙이고 하는 용접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 유지가 생명이나 다름없는데요. TIG 용접의 경우 세라믹을 모재에 붙인 채로 용접을 하게 되니 아크 길이 유지나 위딩을 할 때 흔들림이 없는데요. 이에 반해 CO2 용접은 모재에서 후치를 띄운 채로 용접을 하니 자세를 잘못 잡으면 용접봉 끝이 매우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용접을 처음 하게 되면 대부분 TIG 용접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손과 팔로만 토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토치가 매우 흔들려 적절한 아크 길이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용접을 한다고 하여도 NDE 검사 후 다음날 소장님과 마주 앉은 채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CO2 용접을 능숙하게 하려면 팔은 되도록 내 몸에 가깝게 밀착시키고 하체와 상체를 이용하여 토치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때 손과 팔은 토치를 좌우로 위빙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능숙하게 용접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마치 아래보기 철판 용접을 하듯이 안정적인 샘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아크가 불안정해지면 기공 발생 위험과 LF 불량 발생 위험이 커지니 CO2, 아크 용접은 자세 유지, 자세 이동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팔로만 토치를 끌고 가면 안 되고 지형지물과 하체와 상체를 활용하여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몸으로 토치를 끌고 가고 손으로는 좌우 이빙만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상의 용접 자세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팔을 몸통에 밀착시키고 시선을 고정시킨 후 상체와 하체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CO2 용접은 용접 스타트 시 기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막으려면 크레이터 전류를 본 전류보다 높게 사용하여 몇 번 찍어주면서 예열을 하시고 출발하면 기공 발생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용접 스타트 시 여러 번 찍어준 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크 용접에서 스타트 기공을 막기 위해 백스텝을 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스타트 기공은 낮은 온도로 인해 불안전 연소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용접봉 공급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TIG 용접과는 달리 CO2나 아크 용접은 용접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용접봉 공급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스타트 기공이 발생합니다. TIG 용접의 경우 위딩 속도와 용접 봉 공급 조절을 통해 충분히 열을 올리며 용접을 시작할 수 있지만 CO2와 아크 용접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예열을 거쳐 용접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2 용접과 아크 용접은 스타트 기공을 막는 테크닉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접은 배워도 배워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며 용접사라는 직업은 이렇게 끝없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니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직업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탑 배관 용접 학원은 요즘 전국적으로 끝없는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용접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긴 불황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용접사님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다음 헤비월 용접 영상은 육상 플랜트 TIG 플러스 아크 헤비월 용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흔하지 않은 영상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감사합니다.